다시 한번 도로입니다. 고속도로를 달리던 흰색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멈춰섭니다. 마침 뒤따르던 차량은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고 1차선으로 달리던 차와 충돌하는데 이어 버스까지 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. 그리고 사람인데요. 사고를 유발한 차 보십시오. 무책임하게 슬금슬금 속도를 올리면서 사라져버립니다. 너무 억울해서 나는 가해자가 아닌데 왜 내를 가해자냐 하면서 억울하다고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. 그 앞에 차는 영상을 봐도 남바도 인식이 안 되고 가버리고 없는 상황이라서 차는 잡기가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고 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비난도 쏟아졌는데요. 그 운전자를 일명 민폐 운전자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. 왜 섰을까요 저기서? 저렇게 쓰고 자기는 가버립니다. 그냥 어떡하라는 겁니다. 계속 빠져나가고요. 예. 박사님께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. 정말 이 정도가 되면은 저 범죄 아닙니까?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멈춰선 차량 그리고 뭐 안전거리 확보하지 못해서 미처 사고를 막지 못한 차량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? 네, 이런 경우에도 대부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그런 뒷차량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통상적입니다. 방어운전을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그 교통사유 책임이 있다는 그런 뜻이죠. 네. 그러나 처벌할 방법이 뭐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주로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고속도로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또 주차를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처벌도 가능합니다. 그래서 네. 급정거와 사고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밝혀진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포함해서 민 형사상의 책임도 일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네. 네.